또 할게요. 네. 잠깐만요. 외국 어딘지 모르겠네. 외국 분들이 카톡을 많이 줘갖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 어디예요? 네. 아, 캐나다예요. 어, 캐나다. 토론토? 오, 캐나다. 아니, 어, 에드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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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화면이 이게 나만 똑바로인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나만 똑바로인데?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성만 얘기해 주시면 돼. 네. 하긴 얼굴 나오니까 얼굴만 보고도 얘기해 줘도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쁘신데? 근데 화면이 어떻게 좀 해봐, 자료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요, 그렇게. 아, 됐다. 불러줘요. 됐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만 얘기를 할까요? 아, 광산 김씨. 광산 김씨요? 네. 광산 김씨, 예. 몇 년생이세요? 아, 1990년. 90년? 7월 12일. 네. 90년. 갑자기 90년 찾으려니까 없어. 30살 말띠! 네. 네. 결혼하셨어? 결혼 안 한 것 같아. 안 했지? 안 했어요. 네, 그래. 했어요. 결혼 안 한 얼굴이야. 응. 이뻐서. 감사합니다. 이쁘면 빨리 해야죠. 근데 본인이 남자복이 없어. 어떻게 하세요? 내 얼굴만 네. 보면 안다 그랬잖아. 남자복이 없어. 이놈이냐 했더니 별로 현찮은 놈들만 있어. 주위에 좀 여한가 있는 사람이 꼬여야 되는데 여한가 있는 사람이 꼬이지가 않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팔자가 좀 세지? 아, 세요? 팔자가 센데다가 네. 남자복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아. 남자복이 없으면 그래. 아, 관상이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보시고.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이쁘고, 이렇게, 이제 사랑스럽고 그러거든? 네. 근데, 본인 팔자에 워낙, 이렇게 남자를 밀어내는 살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아, 그렇구나. 어떤 살이에요? 남자 밀어내는 살은 배꼽살이거든. 배꼽살. 아, 배꼽살. 본인이 그게 있어. 저는, 근데 저는 배꼽살 있다고는 못 들었고,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이제 도화살은 있긴 있는데 이제. 배꼽살하고 도화살하고 같이 껴들어 있는 거예요. 아, 도화살. 본인이 그리고 본인은 네. 본인이 네. 좋아해야지만 남자한테 애교 떨고 다 좋아해. 근데 남자가 막 혼자 좋아해서도 안 돼. 아, 저는 싫은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 명확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질이 명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찍어주잖아요. 본인이 좋아해야지만 애교 떨고 이래야지 본인은 싫은데 남자들이 싫으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 저는 제가 싫으면 아예 애교도 아예 안 떨어요. 냉정하지, 본인이? 네, 좀 그래요. 냉정하고 발로 차는 사람이야, 본인은?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본인은? 네. 본인은 저 돈복도 있어요. 돈복도 있는데 아직 때를 못 만났어.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돈복이라도 있어서. 본인은 장사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거 말씀이세요? 본인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셔야 돼. 아, 알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은 이제 말띠잖아. 말띠이기 네, 때문에 말띠. 물장사를 하셔야 돼. 어떤 거요? 물장사, 먹는 장사. 아, 물장사. 네. 뭐 커피숍이나 이런. 그렇죠. 약속. 먹는 장사를 하셔야 돼. 아, 먹는다. 원래 말띠들이 이제 이렇게 소금 아니면 피를 옛날로 따지면 소금 아니면 네. 피를 이렇게 장사를 하라는데 본인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커피숍이나 네. 이제 먹는 장 식당이나 이제 먹는 장사를 해야 돼. 사람을 두고 부리셔야 돼. 본인이 몸으로 부딪히려면 힘들어. 아파서 못해. 아,
혹시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남자복 이렇게 좀 냉정하고 쳐낸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부적을 쓰거나 어떻게 했을 때그 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나요? 그거는 살은 쉽게 얘기하면 부적 쓰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 아, 풀어내야 돼요. 네, 어떤 풀어내셔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풀어내려면 풀어내고 부적을 지니셔야 돼. 아. 아, 제가 그러면 생년월일을 다 말해 드릴까요? 네, 생일만 얘기해 주세요. 네, 10월 12일 양력생이고요. 음력생은 모르세요? 아, 5월 20일, 음력. 5월 그다음에 21일? 20? 20, 예. 그래요. 본인은 먹을 볼 돈복은 타고 났어. 아, 그래요? 먹을 볼 돈복은 타고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복이 없어. 남자들이 그래도 시집을 가면 도와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따지고 외국에서도 무니무니도 그래도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진짜 만약에 진짜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아. 요새는. 그죠? 근데 지금 본인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능력 있는 거는 아니야. 기반이 막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언니가 조금 위태위태 합니다. 내년에는 더안 좋아요. 내년에는 본인이 몸으로 칩니다. 내년에는 사람 조심을 하셔야 돼. 인간 조심을 하라는 소리 나오거든, 자꾸. 어떤 내년에는. 면에서요? 조심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냉정할 때는 냉정해요. 근데 무지개 냉정하고 찰 때는 차. 근데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본인은. 요즘 정이 많아요. 그럼 잔정. 잔정이 많고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그래갖고 남자들이 좀 괜찮으면, 이렇게 잘해주면 언니는 거기 푹 빠져. 그죠? 응.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세요. 남자랑 사람 조심. 혹시 제가 그 고민인 거를 물어봐도 네. 될까요? 아, 제가 한약두달 아니면 세달 전에 헤어진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네, 못 있겠어요. 네. 뭐, 너무 잘해줬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좀안 맞았어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에 대해서 좀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떠나서 그런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제외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얘랑은 아예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겼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몇 살이죠, 그 사람이? 아, 저보다 한살 어려요. 29살이에요. 29살? 91년생. 네, 91년생이에요. 91년생? 양띠네? 네, 양띠예요. 네, 음력쟁이를 몰라요. 혹시 양력쟁이만 아셔도 돼요. 얘기를. 불러주세요. 8월 21일 양력쟁이고 8월 시간 21일? 몰라요. 네, 8월. 이분하고 되게 크게 한번 부딪혔는데? 네, 엄청 크게 응. 부딪혔어요. 크게 한번 부딪혀서 싸웠어, 그래. 이 사람이. 크게 부딪혀서 싸워서 이 사람이 돌아선 거거든? 네, 맞아요. 응. 언니가 실제로 언니가 싫어서 돌아선 거는 아니야. 아, 그래요? 응. 아, 예,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다, 그래. 이 사람의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네, 고집이 진짜 고집이 세고. 세고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먼저 절대 연락은 안 해. 언니가 연락을 하면 할까. 이 사람이 지금 벨르고 있는데 언니를 그 고집을 꺾으려고. 근데 인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인연이 완전히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의 건너가지고 사주를 철학원 분한테 뵀더니 죄송하지만은 고비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인연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아닌데 저는 인연이 안 끝났다고 봐요. 싸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9월 25일에 싸웠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9월 25일이요? 예. 9월 25일이면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한 달 반? 예. 거의 두 달 다 돼가지고. 두 달 다가네. 예, 두 달. 이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하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이 절대 연락을 안 해요. 고집이 센 사람이라. 아, 근데 저도 고집이 세잖아요. 네, 본인도 고집이 세고. 저도 산성격하고, 아니 원래 뭐 다른 분들도 성격하지만 저도 장난 아니라서. 한성질해. 예, 네, 제가 한성질. 이 사람이 싸울 때 앞뒤팔 다 손들어버린 거야, 언니했지. 네, 앞뒤팔 다 손들어버리고 고집이 세니까 네. 절대. 근데 이 사람이 언니를 좋아하긴 좋아했어. 언니도 많이 좋아했지만 이 사람도 많이 좋아하긴 좋아했어. 네, 한국도 가서 저희 부모님 뵙고 다 했었어요. 근데 너무 냉정하게 돌아서 버려가지고 너무 냉정해서. 네. 왜 그런 줄 알아? 언니 고집 꺾으려고. 아, 뭐 버릇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길어지는 것 뿐이야. 그러면은 혹시 말 끊어서 죄송한데 혹시 어떻게 뭐 언제 재회가 된다거나 어떻게 재회된다거나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이분 네. 치킨 많이 길어질수록 언니가 더 손해예요. 근데 지금 다음 달 1월 달 네. 네.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근데 다음 달은 연락 한번 와. 아, 언제쯤 막 말이나 중순이나 중순쯤에. 중심집에 한 번쯤은 연락으로 와요. 연락 오니까 그때 잘 요리하세요. 아, 그때 좀, 아직도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마음이 있다니까. 아주 인연 끊어진 거 아니야. 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한국을 1월쯤에 가려고 하는데, 가면은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건가요? 네. 거기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지금 있을 거기서 있을 때 저거 하셔야 될 거예요. 요번 말에서 이제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이제 초인가 초쯤 아니면 중순쯤에 연락이 와요. 요번 말에도 빠르면 요번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땐 다음 달 초일 것 같은데 서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밀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 언니랑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좀 기싸움 하시는 것 같아. 네, 아, 저는 걔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1월 20일에 봤거든요. 네. 그때 저도,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뭐 매달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매달렸기 때문에 근데 왜 매달려야 되지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저도, 그래? 이래가지고 했는데 걔도 싹 이렇게 냉정하게 딱 안 매달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 있었더라고요. 이 남자분은 언니가 매달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근데 너무 냉정했는데. 냉정하기는 했어. 근데 네. 그 사람 성격 자체가 원래 냉정해. 고집 있고. 네, 걔가 저랑 교제할 때는 이렇게 냉정한 애가 아니었는데. 냉정한지 몰랐어요. 이 사건이. 그때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 근데 그날 그 남자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네, 상처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저.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럼 지금 여자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되게 바쁜 애거든요? 예. 네, 지금 일만 하고 있어. 예, 네, 계속 일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투잡 쓰리잡 뛰고 있어요. 일만 하고 있어. 언니를 그거를 잊으려고 언니를 중간중간 네. 생각을 많이 나요 지금. 근데 그걸 잊으려고 이기려고 일만 하고 있다고 네. 그래 지금.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사진도 다 내리고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연애 중도 다 내렸던데 그거는 마음이 다 돌아서서 그런 거 아닌가? 마음이 돌아서는 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다
끊는다. 나 끊긴다. 그쵸. 한국에 와서 재회할 생각은 없나요? 남친이 와서. 그 남친이 온다, 한국에 돌아온다고? 만약에 온다면, 아니,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가버렸어요. 제가 1월 말, 말 생각이에요. 지금. 네. 비행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가 혹시 저 때문에 한국에 친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없어요. 아, 안 올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그쵸. 그때 되면 이제 인연이 끊어져요. 한 번,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래.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얘랑은 부부 인연까지는 아닌 거죠? 방법은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는데? 아, 네. 근데 서로가 고집이 세. 너무 세. 근데 네. 서로가 고집이 센데 네. 언니가 이렇게 이분의 집 저가기도 좋고 다 좋은데 때로는 살면서 언니가 좀 피곤한 거는 있어. 이분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시죠? 아, 말을 안 들어. 자기 주장이 더 세. 제 주장이요? 아니, 그 남자 주장이 더 세다고. 어, 그거를 제가 꺾으려고 엄청 뭐 타일러 보고 뭐 화도 내보고 어르고 달래고 엄청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딱 제가 그 고집을 꺾었을 때 아, 진짜 예, 서로 힘들었어. 그거는 언니니까 받아주는 거지 다른 여자들은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의 전 여자친구한테는 2년 반을 사겠다는데 걔가 또 한성질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 받아줬다고 들었거든요. 노예처럼 부려먹었대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전 여자친구가 걔한테 노예처럼 엄청 많이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근데 참으면... 근데 이 사람을 진짜 언니가 결혼해야 돼? 나는 말리고 싶어.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이 우선이야. 아... 그래도 언니를 만났으니까, 언니를 만났으니까 그만한 거야. 아, 그런 정도예요? 네. 언니가 됐으니까 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고집을 꺾고 사는 거야. 그만아, 그래도 적을 한 거야. 혹시, 그러면은, 그럼 부부의 인연으로서는, 연으로서는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엮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엮일 수는 있어요. 엮일 수는 있는데 그걸 언니가 다 감당할 거야? 근데 얘만한 애가 없었어요. 제가 전 아시잖아요. 남자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긴 해. 예전에 제가 방송인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네, 괜찮아요. 네, 저 재활용이 불가하는 쓰레기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렇지. 그런 애는 아니에요. 얘가 쓰레기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서 그렇지 착하기는 해. 근본은 착하거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저도 20대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치면은 망하지. 망하지. 왜 그러냐면 네. 뭐 서로가 이거는 조상들이 서로가 신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세고 이분도 세고 서로가 세거든. 신끼리 서로가 세거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팔자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캐나다 날씨도 너무 힘들고 좀 힘들어서 제가 한국을 아주 귀국을 하고 싶은데 얘랑은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버리면 아예 인연이 끊기는 거잖아요. 네. 혹시 제가 부적을 쓰거나 기도를 하면 네. 이게 원래 100%라는 게 보장은 없어요. 모든 것 다. 네. 근데 제가 해버리면은 혹시 가능할까요? 만약에 부적을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부적하고 기도하고 제가 네. 제 나름 부적을 한다면 얘가 네. 한국에 와서 네. 저랑 재회하려고. 감사합니다. 보살님.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얘랑 부부의 연이 없다고 제가 하셔가지고 그거는 연은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거야. 반반이야. 다행이다. 왜냐면 저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네. 네, 노력이 중요하군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본인 남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 네,
2달 가까이 울고 그다음에 우울증 약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나오시면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 네, 네. 어,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아, 고, 네, 그. 010? 어? 네. 4899-3974. 4899-3974. 한국에 나오면 집이 어디예요? 아, 부산이에요. 부산? 아, 여긴 천안이에요. 어, 천안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네. 하고 1월 말이나 네. 6월 초쯤에 가거든요. 네, 전화 주세요. 네, 하시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점을 보러 다니면 어 칠성줄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신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신줄. 예, 부당팔자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거는 본인도 이 아닌 말로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누르시면 돼. 저는 아직 무당이 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본인은. 네, 관심이 없는데 이제 어머님이 좀 신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 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네. 눌러줄 테니까. 네. 누르고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예. 어? 여보세요? 네. 아, 갑자기 이제. 와이퍼가 안 보이는. 네. 네, 저희. 예, 무당 팔자군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잘 보셨다니까 다행이시고요. 1월 말쯤에 나오시면 연락을 주세요. 네,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부적이랑 기도를 하고 제 네. 노력하에 따라 남자친구가 다시 또 전 남자친구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저랑 걔가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서 네. 집이 어딘 줄 알아요. 아. 네, 부산에 1년, 아, 1년에 한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네가 100%에서 50%가 네.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제 부적을 써주면 50%는 언니가 노력을 하셔야 돼? 네, 당연하죠. 노력을 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100% 땡겨올 수가 있어요. 부부 아, 인연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제가 그쪽 세계를 잘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를 채택해주신 영군TV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다는 문자 가시고요. 네,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네. 영국님.